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네요. 자, 지난번에 재산세 어디까지 했어요? 납세, 의무자까지 했죠? 재산세 116까지 했나요?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 두 문제만 풀고 한번 다른 과정으로 넘어가자고요. 자, 117, 27번이네. 자,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묶인 거다. 자, 기억. 매매 잔금을 언제 받았다? 5월 말일. 그럼 5월 말일부터는 매수자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다? 6월 1일. 그럼 1년치 누가 낸다? 매수자. 6월 1일까지는. 그러나 6월 2일부터는 매도자가 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니은은 꼭 알아야죠. 주택이잖아. 소유자가 다르다.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주택은 어떻게 한다? 건물과액과 토지과액을 합산해서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한 거죠. 그럼 산출세액을 나눌 때는 항상 뭐 기준이다? 시가표준액 비율. 면적 비율 하면 안 돼요. 면적 비율은 어디에서 쓰는 거다? 부속 토지를 나눌 때만. 그래서 부속 토지를 안분할 때는 면적 비율. 세액을 안분할 때는 뭐다? 시가 표준액 비율. 딱 정리하고. 자, 외국 소유다. 뭐를 수입했다? 항공기, 선박, 기계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딱 두 가지. 부동산은 수입이 안 되니까. 토건주 선항 중에. 그래서 누가 납세무자다? 외국자가 들어가면 수입하는 자. 자, 그 다음 리을. 자, 리을은 뭐다? 채비지 또는 보류지. 117쪽이에요. 자, 누가 납세 의무자다? 사업시행자. 종전의 토지 소유자 틀렸네요. 사업시행자다. 자, 그 다음 미음은 매매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네요. 신고를 안 하면 누가 납세 의무자다? 공부상 소유자. 자, 옳은 거. 자, 27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밖에 없네요. 1번. 자, 그 다음 118쪽으로 들어갑니다. 118쪽이다. 자, 28번 꼭대기. 자, 한 방에 물어보는 거예요. 한 방에. 그래서 언제 잔금이 끝났나요? 6월 2일. 포인트가 6월 2일. 자, 그럼 매도자와 매수자를 구분해야죠. 여기서 갑과 을이잖아요. 갑이 누구예요? 매도자. 을이 매수자죠? 그럼 6월 2일부터는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인 누가? 갑이.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내고 2차적으로 종부세를 내네요. 그래서 28번의 답은 몇 번이다? 매도자가 누구예요? 여기. 갑. 갑.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6월 2일이니까. 자, 그 다음 29번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똑같은 거잖아. 자, 기역, 법인, 갑이다. 그래서 매수자가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 절대로 취득이는 계약상을 안 써요. 개인 대 개인은 계약상이지만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 취득일이 언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6월 20일에 동그라미. 계약상을 안 쓴다고요. 그럼 등기는 6월 2일. 결국 빠른 날이 취득일이죠. 6월 2일. 그러니까 6월 2일부터는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인 갑. 매도자인 갑. 아니다. 29번에 답 몇 번이에요? 3번. 법인이 낸다고요. 법인. 중요한 거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 절대로 계약상을 안 써요. 취득일은 사실상이다. 만약에 이 문제가 법인이 없어. 그냥 갑이라면, 그냥 갑이라면 개인 대 개인이죠? 그럴 때는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5월 20일. 그럼 이럴 때는 답이 몇 번으로 바뀐다? 몇 번? 을이 내는 거야. 을이. 을이 낸다고요. 됐죠?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럼 답은 몇 번으로 바뀐다? 2번.
법인이니까 답이 몇 번으로 바뀌는 거예요? 3번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납세무자 끝났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럼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산출세. 그럼 정부가 결정해서 무슨 징수로 들어간다? 보통 징수. 자, 딱 지금까지 배운 거를 머릿속에서 나와야죠. 자, 재산세 대상은 뭐다? 다섯 개. 토, 건주, 선항. 그래서 정부가 결정하므로 개인이든 법인이든 뭐 기준이다? 뭐 기준이다?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기준이에요. 절대로 재산세는 신고가에 거래가액 안 쓴다. 자, 여기에다가 부동산은 뭐를 곱한다? 뭐를 곱해?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왜 써요? 이 공시가격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야 재산세가 덜 나와. 몇 프로? 70. 그리고 주택은 우리들이 사니까 뭐다? 60%. 이렇게. 그리고 선박항공기는 안 써요. 자, 그리고 이번 시험에 알아야 될 거는 세율은 딱 하나야. 주택. 자, 주택은 어떻게 나눈다? 별장. 재산세는 별장만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뭘로 간다? 초과누진. 0.1에서 0.4. 몇 단계? 4단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7월 말까지 재산세 다 냈죠? 그 고지서 딱 보면 재산세는 끝나는 거야. 앞뒤로. 그죠? 고지서 수없이 읽어봤잖아. 잠 안 올 때. 앞뒤로 보면서 다 배운 거잖아. 이 세율이 이렇게 나와서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라고 이런 게 다 나왔다고요. 그 고지서 안에. 배웠으면 이제 자, 한 장짜리 한번 봐볼 거야. 자, 한 장짜리로 아웃라인을 잡죠. 자, 재산세 칸에 1페이지 꼭대기 한 장짜리. 참 깨끗한 그 분이 많네, 그죠? 자, 재산세는 꼭대기 누가 가져간다? 시군구. 그 다음 항상 납세지는 소재지다. 그리고 과세 대상은 토건주 선항이죠? 자, 납세무자 끝났고 세 번째 과세표준. 세 번째 칸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은 시가표준액에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 70. 됐죠? 자, 선박항공기는 낮게 발표하니까 시가표준액 안 써요. 아, 공정시장가액비율 안 쓴다고요. 그럼 옆에 종부세를 째려봐야지. 항상 종부세랑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옆에 종부세는 어떻게 한다? 6억을 공제하고 5억을 공제하고 80억을 공제한 금액의 종부세도 역시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는 다 90%예요. 1주택은 9억을 빼고 5억을 빼고 80억을 뺀 금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비교를 해야 된다고요. 자, 다음 밑에 세율. 자,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탄력세율 50%죠? 이 50%는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계속 5년간 하면 틀려요. 매년 내건, 매년 낸 세금. 해당 연도 찍혀있나요, 옆에? 50%.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고요. 딱 기본적인 거는 적어야죠. 해당 연도만. 그리고 세율은 두 가지 다 쓰죠? 두 가지 다 쓰잖아. 일명 뭐다? 비누. 우리가 비누를 사용하는 세금은 뭐밖에 없어요? 재산세와 양도세는 비누야, 비누. 자, 나왔다. 주택, 고급주택 포함. 주택은 몇 프로? 4%. 아, 주택은 4%가 아니라 초과누진. 0.1에서 0.4. 몇 단계다? 4단계. 그 다음 별장과 나머지 사치는 무조건 4%예요. 그래서 뭐만 4%다? 별장.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과 누진이에요. 4단계다. 그래서 별장과 고급주택이 옆에 붙어 있으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그리고 세부담 상한은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50. 그러나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져요. 공시가격에 따라. 그래서 105%, 110%, 130%.
그럼 공시가격이 3, 6, 6, 초과. 세부담 상한. 반드시 알아야 되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요 정도만, 기본만 잡으면 돼요. 자, 119. 자, 과세표준 문제다. 119, 30쪽. 과세 1번. 토지건축물주택은 시가표준액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맞죠? 자, 선박항공기 과세표준은 비율 안 쓰죠? 그냥 시가표준액이다. 왜 비율을 안 써요? 공시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발표하니까 더 낮춰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토지주택에 뭐를 물어보는 거야, 이번에는? 시가표준액 용어. 시가표준액 용어잖아요. 그럼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단독은 개별주택가의 공동은 공동. 맞죠? 시가표준액 용어. 이거를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공시가격. 공시가격. 다섯 글자로 시가표준액. 용어예요, 용어. 자, 그 다음 4번. 법인이든 개인이든 시가표준액 기준이에요. 사실상 취득가액, 거래가액, 증명된 가액, 신고가액 땡 안 쓴다. 답이 몇 번? 4번. 자, 주택을 2개 이상 갖고 있죠? 이 동네에 2개를 갖고 있으면 주택은 물세야. 물건별로 어떻게 계산한다? 따로따로 물세. 따로따로 계산해요. 2개 이상은. 그래서 각각 주택의 가액에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우리가 여러 개를 보유했을 때 합산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토지밖에 없죠? 하나는 종합합산, 하나는 별도합산. 그래서 재산세 문제를 풀 때 두 개 이상 딱 합산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있으니까. 됐죠? 자, 31번도 똑같은 거다. 가장 틀린 것. 1번. 자, 토지를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 그럼 시가표준액에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한 금액. 그 다음 뒤에는 뭐를 물어봐? 시가표준액. 자, 시가표준액은 뭐다? 개별공시지가이다. 이응을 붙이라고요. 개별공시지가예요. 자, 그 다음 2번 주택. 자,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과세 기준을 했는데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틀렸죠?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시가표준액에 뭐를 곱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 뒤에는 맞고. 답이 2번이네요. 그리고 선박은 요런 요런 요런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 줄 누가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이 과세표준이라고요. 어쩌고 저쩌고 쭉 해서 결국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자, 4번은 역시 건축물 물어본다. 과세표준. 자,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나왔네요. 몇 프로? 70% 곱한. 자, 5번이 중요해요. 주택 중에 항상 뭐는 제외한다? 별장. 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했잖아요. 그죠? 소유하거나 토지 외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세율을 적용할 때 세율을 물어보는 거야. 세율. 그래서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 과세표준의 초과누진을 적용한다. 뭐만 초과누진을 적용한다? 주택 이외. 별장은 비례세율의 4%. 둘 다 과세표준의 초과누진을 적용한다. 틀렸죠? 그리고 2개 이상 공동으로 소유할 때는 뭐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하지 않죠?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해서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2개 이상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다. 틀려요. 아, 나 2개 이상이 아니라 이건 2명 이상이잖아. 맞죠? 그죠? 그래서 주택을 합산할 때는 이때밖에 없어.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 이때만 합산이란 용어를 써요. 나머지는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각각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구분한. 그러면 틀린다고요.
그리고 왜 틀렸다? 자, 그래서 31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2번. 2번이에요. 자, 넘어가죠. 자, 32번. 자, 32번으로 들어가죠. 자, 뭐를 물어보는, 이건 별 딱 붙여요. 32번은 뭐를 물어본다? 과세, 표준과 세율. 과세, 표준과 세율을 물어보네요. 자, 1번. 자, 나왔다. 표준 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죠? 가감만 세율은 5년간 틀렸네.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계속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틀려요. 해당 연도만. 1년에 한 번 내는 거니까. 자, 그 다음 2번 다가구. 항상 다가구는 세법은 여러 개로 봐요. 구획된 부분 또는 분리된 부분을 하나로 본다.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원룸이 9개면 9개로 본다고요. 구획된 부분. 원룸이 9개다. 그럼 다 구획됐죠? 분리됐죠? 9개로 본다. 전체를 하나로 보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돼요. 서민주택인데. 그럼 땅도 9개로 안 보내야죠? 나왔다.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무슨 비율?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눈 면적. 안 본? 그래서 부속 토지 짝은 항상 무슨 비율이다? 면적 비율. 절대 시가 표준액 비율 하면 안 돼요. 자, 3번 나왔다. 별장과 고급주택이 붙어있으면 무조건 땡이야. 별장은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누진세율이죠? 같이 붙어있으면 무조건 틀려. 그래서 뭐를 지워야 돼? 별장은 4%. 고급주택은 뒤로 가야 돼요. 별장만 4%라고요. 그러니까 4번 출제된 거예요, 이거. 그래서 32번의 답은? 자, 2번이고. 자, 4번 또 나왔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이다. 주택. 그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구분 안 하죠?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구분 계산 틀렸네. 아, 주택은 구분 계산을 상가라면 맞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아, 주택은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어떻게 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그래서 과세 표준을 구한 다음에 세율을 적용하네요. 틀렸죠? 4번? 자, 또 나왔다. 5번. 5번 별장도 주택이고 고주택도 주택이에요. 세율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를 물어본다? 과세표준. 그럼 시가표준액에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래서 주택은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무조건 몇 프로다? 60%. 70 틀렸네. 70은 어디서만 쓰는 거다? 토지 건축물만. 요약집 갖고 왔어요? 요약집 한번 잠깐 세율 한번 보자고요. 요약집. 자, 재산세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한번 잠깐 보고 가자고요. 자, 54쪽. 자,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요약집 54쪽. 자, 부동산의 표준세율, 토지건축물, 주택 나와있죠? 54쪽. 그래서 분리는 비례세율을 쓰잖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별도 합산은 누진세율만 쓴다. 몇 단계? 3단계. 일명 별리사. 그 다음 종합합산도 몇 단계다? 역시 3단계. 종이요 별리사. 자, 그리고 사치성 건축물은 무조건 몇 프로? 4%.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토지가 끝났어요. 자, 건축물은 포인트가 뭐다? 일반 건축물은 과세표준에 뭐야? 0.25야. 사치는 무조건 몇 프로다? 4%고. 그 다음 두 번째 칸, 시주거지역.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죠?
뭐를 얘기한다? 건축물은 오염을 배출하니까 025의 두 배로 간다. 025의 두 배로 가니까 매년 몇 프로다? 0.5. 0.5예요. 그리고 위 이외의 건축물은 0이요.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은 0이요.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0.5. 사채는 무조건 4%. 이러한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0.5, 0.25, 4%를 차등 비례세율, 누진세율 안 써요. 자, 그 다음 주택.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주택이죠? 별장만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과누진. 그럼 우리가 재산세에서 누진세율을 쓰는 거는 몇 가지밖에 없어? 세 가지. 딱 세 가지예요. 종합, 합산. 별도, 합산, 별장을 뺀 주택.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 그럼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을 쓰는 거는 세 개밖에 없다. 그럼 이 세 가지는 그대로 어디로 넘어가?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세율은 재산세에서 끝납니다. 항상 재산세 세율을 부를 때는 누진세율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차등 비례세율이다. 됐어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라고요. 자, 나머지는 배운 실력을 갈고 닦으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121쪽. 자, 34번을 한번 가보자고요. 34번. 자, 뭐를 물어본다? 초과 누진세율. 그럼 전체는 몇 개가 있다? 세 개. 자, 기억. 자, 과밀억제권에서 포인트가 뭐다? 공장 신증설이다. 공업지역 산업단지는 중과하면 안 되고. 그래서 뭐를? 건축물인데. 건축물은 0이오죠? 과밀억제권의 공장 신증설 건축물은 중과합니다. 몇 배? 다섯 배 건축물. 그럼 매년 몇 프로다? 1.25. 그럼 중과세는 5년간만 중과합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에서 공장 신증설은 몇 배로 중과세한다? 5배. 5배를 아 5배? 5배. 그럼 025에 5배니까 1.25. 이런 애를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비례세율. 비례세율이에요. 5배는 알아야죠. 5배. 자, 분리과세 대상은 무슨 세율로 쓴다? 비례세율. 0.07%도 있고 0.2%도 있고 뭐다? 뭐 4%도 있고 분리과세. 자, 디귿아까 했죠? C.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몇 프로? 0.25의 2배니까 0.5. 비례세율. 자, 주택 별장 제외. 뭘로 간다? 누진세율. 그리고 별도와 종합도 뭘로 간다? 누진세율. 그래서 리을, 미음, 또 하나 뭐가 있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만 누진세율을 쓰고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이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알아야 될 거는 미음, 리을만 알면 돼요. 알아들었어요? 리을만 알면 된다고요. 이번 시험은. 너무 구체적인 거 하지 마세요. 됐죠? 자, 그 정도만. 자, 오른쪽 넘어가요. 자, 38번. 자, 38번 나와 있네요. 자, 박스, 기역, 분리로 가는 전답과 수원, 농지죠? 세금이 제일 싼 007. 그 다음 공장용지와 염정 같은 거는 0이야 공장가자 분리과세 되는 거 맞네요. 회원전은 사채니까 무조건 몇 프로? 4%. 그 다음 리을, 고급주택 및 별장. 벌써 틀렸잖아 이거. 틀렸지? 뭐만 4%다? 별장만. 요것만 꼭 기억해야 돼요. 고급주택을 지워야지. 고급주택은 누진세율로 가요. 그 다음 일반 건축물은 0이요. 5가 빠졌네? 0.25%. 0이요. 그 다음 시, 주거지역, 공장건축물은 오염을 배출하니까 0.25의 2배. 몇 프로? 0.5. 5. 자, 시옷. 과밀억제권 공장 신증설에 대한 건축물은 뭐다?
0.25의 5배. 그럼 5배니까 1.25 맞네요? 5. 그럼 틀린 거네. 몇 번이에요? 3개 틀렸네, 3개. 응? 분리, 공장 용지는 뭐다? 니은이. 0이야 공장 가자. 5가 들어가서 틀렸네. 틀렸죠? 그 다음, 디귿 틀렸잖아요. 그죠? 뭐만 4%? 별장만. 고급주택은 일반주택처럼 계산해요. 응. 리을 틀렸네. 그 다음, 뭐가 틀렸어요? 미음. 0.25, 0.25. 5가 빠졌네. 그래서 틀린 게 몇 개다? 3개. 3개. 자, 요 정도만 알아두라고요. 자,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하지 말라고요. 자, 125쪽. 전체를 알아야 돼. 41번. 자, 40번도 하고 가자고요. 자, 이왕 나온 거니까 40번 세율이잖아. 자, 공장용 건축물이죠? 신증설. 그래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공장용 건축물. 중과세 대상이 어디에 있는 거야? 과밀억제권. 신증설을 얘기하는 거야. 5년간 중과한다. 그래서 공장 신증설이니까 원시만 중과해. 승계는 중과 안 해요. 그럼 몇 년간 중과한다? 5년간. 근데 몇 년간 사용한 남은 기간이 있다. 그럼 5년간 중과하는데 3년 만에 팔아서. 그럼 5년간 중과했고 매수자는 2년 남았지? 그럼 매수자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5년이니까. 그리고 항상 과밀억제권은 뭐다? 도시형 공장은 중과 안 해요. 도시에 필요한 공장. 자, 그 다음 2번은 시 주거지역이잖아. 건축물 0.25의 2배니까 몇 프로? 0.5. 1000분의 5. 다만 도시형 공장은 뭐다? 포함한다. 이거는 오염배출하니까. 그래서 1번, 2번이야. 1번은 도시형 제외하고 2번은 오염배출하잖아. 주거지역에서 오염배출하니까 도시형도 중과, 비도시형도 중과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도시형 공장은 포함한다. 주거지역이니까. 그래서 1번, 2번 도시형 구분하고. 자, 그 다음 3번은 아까 했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뭐를 물어봐? 주택. 항상 어떻게 한다? 토지와 건물 거액을 합산. 그래서 주택은 이럴 때만 합산하는 거예요. 이럴 때만. 그리고 누진세율. 맞죠? 초과누진. 자, 별도 합산도. 자, 별도 합산도 어떻게 한다? 이 동네에 사업용 땅이 여러 개 있다. 그럼 토지가 이걸 어떻게 한다? 소유자별로 합산. 그럼 세율은 별리사. 0.2에서 0.4. 그래서 몇 단계? 이거 단계를 물어봐. 3단계. 3번은 몇 단계? 4단계. 3번은 4단계. 주일을 사랑하자, 사랑하자, 4단계. 주일, 사랑, 사랑, 할렐루야. 요즘 할렐루야 조심해야 돼요. 신천지가 날뛰더니 이제 전국으로 할렐루야가 날뛰고 있어요. 그죠? 참 걱정돼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이 종교의 자유는 있어. 그죠? 근데 정부에서 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그죠? 광화문에서 그 먼지거리요. 그죠? 아주 그러더라고요. 그거. 걸리면 좌우간 본인만 손내요. 절대 하나님이 안 지켜줘요. 할렐루야. 몇 단계다? 4단계. 그러니까 조심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 요즘 종교는 다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제 막 교회에서 확산하면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회 다니냐, 성당 다니냐, 뭐 불교 믿냐, 사이비 믿냐, 신천지 믿냐, 이거 팍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개인이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 5번. 건축물이잖아. 건축물이죠? 그럼 건축물도 시군에 소재하는 거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요. 주택도 각각. 그럼 합산하는 거는 뭐밖에 없다. 여러 개를 소유할 때는 4번밖에 없어. 4번 별도 합산. 또 하나 뭐가 있다? 종합합산. 그래서 토지가 이걸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4번밖에 없다고요. 또 하나 뭐가 있다? 별도 합산. 나머지는 전부 물세임으로 각각 계산해요. 그래서 답이 몇 번밖에 없다. 2번.
자, 그 다음 41번. 자, 별 딱 붙이고 지방세, 중과세, 제목은 알아야 돼요. 제목 보고 세율을 암기한다. 자, 1번 사치, 별꼴, 고고골. 자, 사치는 표준세율의 몇 배를 더한다. 4배 합판. 표준세율의 4배. 그럼 몇 프로를 더한다? 8%. 사치,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취득세. 취득세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취득세는 4배를 합한다. 자, 그 다음 2번 과밀억제권의 공장 신증설 뭐를 물어본다? 취득세. 사업용 과세물건 사치의 절반이죠? 표준세율의 몇 배를 더한다? 2배를 합한. 제목 보고. 자, 그 다음 3번은 과밀억제권에서 본점 부동산 역시 뭐다? 취득세죠? 취득세를 물어보잖아. 과밀억제권 지점은 아니에요. 본점. 몇 배를 더한다? 2배를 합한다. 그래서 2번, 3번은 과밀억제권이에요. 취득세는 몇 배를 더한다? 2배를 합한다. 자, 그 다음 대도시다. 자, 대도시 지점, 이거는 등기사항이다. 뭐를 물어본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의 몇 배다? 3배. 2배 틀렸네.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이 아니라 뭘로 고쳐야 돼? 300. 등록면허세니까 표준세율의 3배의 등록면허세는. 자, 그 다음 5번 과밀억제권 공장신증설 뭐를? 건축물만. 재산세 지문이죠. 5년간 몇 배로 중과한다? 5배.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제목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취득세 지문이고 4번은 등록면허세 지문이고 5번은 뭐다? 재산세 5배 지문이다. 자, 요 정도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간다? 비과세. 여러분들 요즘 비 왔는데 아파트 괜찮아요? 지하실? 물 찼어 안 찼어? 솔직히 얘기해요. 물찬 아파트 꽤 있어요, 전국에. 쉬쉬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잘못하면 무너져서 죽어요. 항상 지하실에 가봐야 돼. 물 찼나 안 찼나. 그럼 물 차면요 빨리 팔고 이사 가야 돼. 아, 진짜 물찬 아파트가 굉장히 많대요. 부실 공사해가지고 가보지도 않지. 근데 카페에 그런 거 안 올라오나요? 주민 카페? 시시하는구나. 그러니까 집 살 때는 장마 때 집 사봐야 돼. 밑에 부실공사 있나 없나. 그런 거는 잘 고쳐도요. 계속 부실이 일어나요. 제가 사는 아파트 부실공사잖아. 전동이 막 지금 지은 지 2년밖에 안 됐어. 부실공사야. 부실공사. 자, 그래도 밖에서는 몰라야 쉬쉬해요. 주민들만 알고 있어. 그런데 집값은 계속 올라가. 희한해요. 그죠? 아주 여기 이 동네는 집값이 그냥 벌써 팔고 세금 내고 뛴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집값이 그냥 막 매덕 뛰는 거는 기본이더라고요. 이 동네. 근데 미리미리 이렇게 사놓잖아. 갭 투자해서. 내 아는 사람도 7개 사놔갖고 세금 낸다 이거지. 절반 내고 나간 사람들 꽤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동네는 집값이 뛸 수가 있죠. 단 정부가 온다면. 그러나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아무도 몰라. 아,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입지가 좋은 지역은 이쪽 지역은 집값이 안 떨어져요. 입지 좋은데 뭐 사이드에 살거나 뭐 대전도 저쪽 막 사이드에 살면은 거의 안 올라요. 그죠? 자, 지금부터 이제 뭘로 돌아간다? 비과세. 자, 한 장짜리 한번 보자고요. 자, 한 장짜리 1페이지 제일 아래 비과세 요점만 딱 나왔네. 1페이지 재산세 아래 고지서 한 자당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죠? 그 위에 비과세 밑에서 조그만 글씨 비과세 찾아 어디에 뭐는 붙어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자, 비과세. 첫 번째 국가 등은 자기들이니까 비과세죠? 근데 과로는 뭐야? 개인 재산을 국가가 어떻게 사용한다? 유료.
국가가 개인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면 개인은 수익이 있으니까 과세하는 거예요. 무료는 비과세고 임시건축물 1년 미만은 비과세죠. 근데 사치는 무조건 뭘로 한다? 과세. 사치. 자, 그 다음 통제보호구역 비과세죠. 이제 배운 게 머릿속으로 나와야지. 통제 비과세.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 그러나 뭐는 농지와 대지는 제외. 이런 게 머릿속으로 나와야 돼요. 이거는 과세한다고요. 통제보호구역은 비과세. 그러나 농지와 대지는 과세한다고요.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자, 그 다음 공원자연 환경지구다 보존지구다. 보존지구는 비과세. 그러나 환경지구는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공원이 나오면 환경보호 목적은 분리과세. 그러나 보존지역은 세금이 없어야죠. 비과세. 네? 항상 까먹는다고요? 똑같아요. 다 까먹어요. 안 까먹으면 그거는 인간이 아니죠. 신이지. 다 까먹어. 계속 까먹어. 학생 때는 덜 까먹어요. 이게 연식이 올라갈수록 계속 까먹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까먹고 까먹고 이제 그게 도가 지나치면 치매로 전환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공부를 막 3년, 5년 한 분 있어. 치매 예방을 위해서. 그 학원도 막 3개월에 한 번씩 나와. 슬슬슬 생각날 때마다. 그런 분도 있고. 까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승질내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 철거. 재산세에서 철거가 나오잖아. 철거는 뭐가 비과세야? 건축물. 이런 게 이제 딱 나와야죠. 그러나 밑에 토지는 어떻게 해요? 과세해요. 철거. 이거는 길 가던 할머니 앞에 물어보도 안다 그랬지? 뭐가 철거됐어? 건축물. 속으로 할머니가 뭐라고 생각해? 눈구녕 있냐 없냐 알아들었나요? 땅은 과세해요. 이게 비과세잖아. 할 게 없네. 자, 문제 한번 보자고요. 자, 127쪽. 자, 126쪽 4번 나와있네요. 자, 재산세 뭐다? 비과세. 1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뭐다? 1년 이상 공용은 이거는 뭐다? 개인 재산을 국가가 사용하는 지분이에요. 1년 이상 공용.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 무료로 사용하면 개인은 수익이 없으니까 비과세. 그래서 부과하지 아니한다. 무료는 얘기해요. 그러나 위에 뭐가 나왔어? 유료는 개인이 돈 받지 유료는 부과한다. 자, 그 다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이 없는 땅 도화제구 유지 묘지 뭐만 알면 돼? 묘지만. 개인 묘지는 비과세예요. 그러나 법인 묘지는 법인 묘지는 별도 합산합니다. 이거는 개인 묘지를 얘기한다. 그러나 법인 묘지는 부과합니다. 무슨 합산으로? 별도 합산으로. 이건 개인 묘지야. 자, 3번 나왔다. 공원. 무슨 지구다? 보존 지구는 부과하지 않는다. 맞죠? 자, 4번 나왔다. 통제. 자, 통제 보고 있더라도 전답과 수원 농지죠? 이거를 포함만 벌써 틀렸네. 제외한. 정답이 몇 번? 4번. 농지와 대지는 과세합니다. 포함만이 아니라 제외한. 아, 이 통제보호구역도 뭐다? 민통선이죠? 농민이 농사 짓고 집 짓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5번 나왔다. 철거가 나오면 뭐다? 건축물. 등이 뭐다? 주택이 철거됩니다. 주택이 철거돼요. 그래서 두 번째 주택은 뭐만 비과세한다?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토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건축물만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4번밖에 없어요. 자, 오른쪽. 자, 43번 또 하나 해보자고요. 자, 비과세. 자, 임시건축물. 1년 미만은 비과세죠? 근데 뭐가 됐다? 사치. 사치가 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과세한다. 고급 오락장이 사치잖아.
그래서 43, 5번. 자, 5번은 뭐다 이거? 제방. 원래 제방도 비과세죠? 근데 특정인만 사용하잖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자 특정인만 사용하는 제방은 당연히 뭐다? 과세해야 한다. 자, 나왔다. 3번. 군사시설 보급증 통제. 비과세죠? 근데 과로가 틀렸잖아. 전답 과소음 및 대지를 포함한다가 아니라 제외한다. 자, 4번 또 나왔다. 철거. 철거는 뭐만? 건축물만.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과 부속 토지인 대지는 비과세다. 틀렸죠? 대지는 과세해야 한다. 대지가 들어가서 틀렸네. 자, 그 다음 5번 이런 거 뭐야? 산림보호구역 안에 있는 뭐다? 채종님, 시험님, 뭐 백두대간에 앉는 임야, 백두대간 이런 것들은 수익이 없는 거죠? 비과세요. 그래서 43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네. 4번까지가 틀렸잖아요. 자, 그 다음 재산세 마지막 부분 뭘로 들어간다? 납세 절차. 자, 한 장짜리 한번 보자고요. 자, 제일 아래 1페이지. 제일 아래 1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재산세는 얼마 미만?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소액 징수 면제. 국세는 이런 거 안 써요. 지방, 그래서 취득세는 면세점. 등록면허세는 6,000원을 걷는 최저세액제. 재산세는 2,000원 미만. 이렇게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세 가지를. 그리고 재산세는 물납할 수 있죠? 어디에 있는 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것만. 그럼 물납은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요건이 천초가. 그럼 비 올 때 바닥에 물 보면서 뭘 기억해야 돼? 물천지. 아, 천초가. 아, 물 보면은 물천지잖아, 바닥에. 물납 기억해야 돼요, 요건. 제발 좀 공부할 때는 기억하면서 살아요. 자, 그리고 성립은 언제 성립한다? 6월 1일. 그리고 어떻게 한다? 결정할 때 확정된다. 성립 확정. 그리고 분할 납부는 얼마가 가능하다? 250초가 2개월. 종부세는 250초가 6개월. 그리고 양도세는 천초가 2개월. 2개월이야. 숫자 250, 250, 천초가 분납기간 2개월, 6개월, 2개월 이런 식으로. 자, 넘어가죠. 이제 고지서가 날라와. 제일 잘하는 거 이거잖아.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이제.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와. 제일 잘하는 거 안 까먹는 거. 그래서 항상 보유세는 보름이다.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그리고 건축물 선박항유가 7월이에요. 주택은 합산하니까 2분의 1, 2분의 1. 얼마이야?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7월. 20만 원 이하는 주택에만 쓰는 거예요. 그럼 20만 원 초과는 2분의 1, 2분의 1이고. 그럼 종부세는 어떻게 돼? 오른쪽. 종부세는 겨울에 내는 거지? 12월 1일부터 15일. 이렇게 비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세법 점수가 나와요. 이렇게 비교가 돼야 된다고요. 시험은. 자, 그 다음. 고지서는 납기 개시 늦어도 며칠 전까지 날라온다? 5일 전까지. 왜 5일이요? 5일이면 이 동네에 다 고지서 도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지서를 보낼 때 하얀별. 토지는 무조건 몇 장? 한 장. 원래는 토지는 저 어디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페이지 하고 있어요. 뒤쪽에. 이거 안 할래. 앞으로 이거 안 할래. 왜냐면은 찾지도 못하고 저는 이 페이지 하고 그러는데 1 페이지 보고 쟁일 찾고. 참 안타깝네요. 아, 다른 학원도 똑같아. 못 찾아. 2주 만에 탁 나타나. 뭘 냈는지도 몰라. 참 그래요. 그래서 70%는 무조건 불합격이고 평균 한 30% 정도가 합격자가 나오잖아요. 아니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그냥
아니, 해본 소리, 해본 소리.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그러나 학원 출신들은 반대예요. 합격률이 70%예요. 70, 80%. 학원 출신들이, 오프라인이.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고지서는 한 장이야, 무조건. 원래는 석장인데,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연체하면 뭐가 붙어? 가산금. 그럼 한 달짜리가 몇 프로? 3%. 두 달째부터는 중과산금 0.75%.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개월. 그러나 국세는 가산금이 없어졌어요. 오른쪽. 국세는 뭘로 바뀌었다? 납부 지연 가산세로 개정됐다. 자, 그리고 재산세 날라올 때는 함께 날라오는 게 뭐다? 지방교육세 20. 이 X를 조심해야 돼. X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다? 지방교육세 20%죠? 그리고 뭐도 또 날라와? 지역자원시설세, 변기세도 있어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변기세. 그럼 종부세는 뭐가 날라와? 농어촌특별세 20%. 그리고 밑에 X, 그래서 부가세는 X가 3개예요. 이 X가 뭐를 뜻하는지 꼭 파악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결정이죠. 그러나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그럼 신고불성 시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한다. 부과하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보자고요. 127쪽. 자, 44번으로 들어가네요. 부가징수. 1번. 설명으로 틀린 거다. 분할 납부를 물어보죠. 분납 요건이 얼마 초과? 250 초과. 벌써 틀렸네. 500만 원 초과하면 틀려요. 요건이니까. 그럼 500만 원인 경우는 맞는 거예요. 범위니까. 그래도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은 요건이다. 그래도 500 초과가 아니라 요건이 뭐다? 250만 원 초과. 그러나 500만 원인 경우는 맞는 지문이에요. 범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1번은 2천 원 미만 요건이. 징수하지 않는다. 그럼 미만이 없다면 징수한다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 3번 1천 초과. 부동산은 어디 것만? 관할 구역 안에. 그럼 이 동네는 이 동네 것만 받아줘요. 국내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건축물은 빠르게 징수하죠. 7월. 토지가 9월이에요. 그리고 신고 납부가 아니라 무슨 징수다? 보통 징수. 그다 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45번. 어렵게 나왔을 때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자, 45번. 1번. 자, 소유권 변동. 그럼 실질 소유자를 신고해야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절대로 사유 발생이라면 안 돼요. 그래서 납세무자와 관련된 숫자는 10일입니다. 사유 발생일을 뭘로 고쳐라? 과세 기준일. 그럼 10일 이내. 그럼 신고하지 않더라도 뭐는 부과한대? 가산세는 부과한대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한다? 직권조사 과세대장에 뭐 할 수 있다? 등재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어렵게 나왔을 때 별 딱 붙여야 돼요. 가산세가 부과되며. 틀렸죠? 부과되지 아니하며. 그럼 어떻게 한다? 소유자를 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틀렸네. 이거는 등기소가 아니에요. 과세대장에 기록하는 거를 등재라 그래요. 1번 틀렸어요. 세 가지가 다 틀렸네요. 왜 가산세가 안 붙어? 이 법은 왜 만든 거야? 실질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 아니에요. 그럼 과세권자는 어떻게 해서 직권 등재해? 매수자는 등기는 친다고요. 그럼 취득세 냈지? 그 녀석을 실질 소유자로 보고 등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자, 1번 천초가 어디 것만 받아준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군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하나여. 맞죠? 자, 그 다음 2번은 분할 납부는 요건이 뭐다? 250초가 엔드 2개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절대 이 지문은 납기 개시일로부터 하면 안 돼요. 2개월 앞에는, 숫자 앞에는 잘 봐야 돼요. 납부 개시일부터 하면 틀려요. 납부기한 지난날로부터. 납기 개시일부터 하면 틀린다고요. 장난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4번. 자, 납부기한까지 납부 안 했다. 연체했죠? 연체이자 몇 프로부터? 3%. 가산금. 절대로 가산세가 안 나와요. 가산금. 자, 그 다음 5번. 자, 30만원 미만은 안 붙죠? 이상. 한 달에 몇 프로? 0.75.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월. 옆에 저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5번은 중과산금이죠? 0.75. 일반 가산금에 가산의 연체이자를 붙고 중요한 거는 30만원 미만은 안 붙어요. 이상은 붙는다. 이상 미만은 안 붙어.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네요. 그죠? 자,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자고 천천히 해요. 한 달 만에 봤네요. 그죠? 한 달 만에.